생산업체가 70여 개까지 우후죽순 늘어나며 빠르게 성장하던 중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올해 들어 정부의 보조금 폐지와 테슬라의 가격 경쟁으로 내수시장은 이미 직격탄을 맞았어 웨이마와 헝다 자동차의 헝츠 공장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미 생산된 전기차들은 팔리기도 전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이 전기차 수출 시장에도 안보 논리로 제재의 신호를 보내자 중국은 잘 나가던 수출길마저 막힐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중국은 올 상반기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자동차 수출 1위에 올랐습니다. 특유의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늘려가던 중국 자동차 산업. 중국이 상반기 세계 자동차 수출 1위에 등극한 데에는 전기차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전기차가 전체 수출 대수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로 발을 넓혀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 복병이 대체 무엇이길래 중국은 전기차가 제2의 화웨이 사태가 될까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걸까요? 전기차에는 고성능 반도체 칩, 동영상 촬영 장치 등이 들어갑니다. 이런 장치들이 수집한 여러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은 안보 논리로 중국 자동차 수출에 브레이크를 걸 태세인데요.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고위급 장관들이 중국서 수입되는 전기차가 대량의 고객 정보를 수집해 영국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영국의 한 자동차 산업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를 트로이 목마로까지 비유했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중국 전기차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닌다면 중국 당국은 가장 효과적인 트로이 목마를 가진 셈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피터 부티지지 미국 교통장관은 지난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통신에 대해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의 교통기술에 대해서도 안보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율주행차가 양국 기술냉전의 최전선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 전기차 기술에 대한 서방의 견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은 앞서가는 중국 기업의 첨단 산업 영역에 대한 히스테리적 반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전기차에 대한 안보 위협을 먼저 거론한 쪽은 중국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에 포함된 카메라 때문에 중국의 중요 정보나 데이터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테슬라 운행을 제한한 바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국이 자국 전기차가 서방 국가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는 이유는 화웨이 몰락의 악몽 때문입니다. 한때 삼성과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까지 올랐던 화웨이. 그러나 미국이 2019년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의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화웨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죠. 결국 화웨이는 미국의 강력 제재로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6위로까지 추락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 백악관은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대해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기술 개발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사용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중국 숨통조이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수부진과 리딩 기업의 몰락 등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중국 경제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